당직을 또 맡으셨더라고요. 네. 뭘 맡으셨습니까? 대외협력위원장 맡았습니다. 대외협력위원장. 네.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이게 이제 당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직능 그런 단체들과의 관계를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 가교 역할, 당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 2년 반 남았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차기 대선에 네. 우리가 수권 정당 그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당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준비 작업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네. 제가 당직 맡고 바로 다음 날 후쿠시마 1주년 기자회견, 규탄 기자회견도 시민단체 같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외 협력.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이제 귀 기울일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 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손 드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좀 부탁하신 겁니까? 네, 손 든 건 아니고요. 네, 저도 그 발표하고 알았습니다. 아. 일 열심히 해라. 또 이제 이 자리에 대협력이라는 이 자리에 네. 제일 잘 맞는다는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노동 시민 운동도 하고 그쪽에 네. 아무래도 뭐 그 아는 사람도 많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노조 노동 운동을 한 20년 하면서 조직하는 거에서 뭐 좀 약간 체질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감안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할 때 계속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월수금에 네. 저기 당무집행회의라 그래서 8시 네. 30분에 하고 그다음 9시에 비공개 최고위하고 9시 9시? 30분에 이제 예. 공개 최고위 하는데 그게 다 이제 배석해야 됩니다. 아, 월수금은 또 바쁘시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제 입원 네. 치료 중이다라고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제 이 확진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뭐 단식 후유증 아무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건강 체력적으로는 참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복이 좀 느리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뭐 저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 전부터 대선 네. 경선 때부터 거의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그렇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살인적인 그 일정들이고 그 사이에 또 뭐 단식 투쟁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 견디시는 거 보면 네. 대단하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목소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잠겨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예. 근데 이제 그 스타일이 예. 제가 그때 단식 이후에 녹색병원 입원했을 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했었는데 빨리 나오려고 하세요. 본인은 네. 늘 항상 뭔가 빨리 밀린 일 같은 숙제 같은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는 분이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참에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휴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차 했는데 지금 여야 간의 뭐 전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허용할 정도로 이렇게 뭐 한가하지 않으니까 네. 최대한 빨리 나오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아니 생중계 안 해도 된다. 네. 여야 대표 회담할 때 생중계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언론에서는 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뭐 양보했다 이런 식의 얘기하던데 생중계 자체가 좀 말이 안 됐었죠, 사실은. 애당초에 뭐 회담과 네. 토론 자체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최혜명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제보공제까지 포함하자라고 해서 알밖에 한번 했는데 그조차도 이제 민주당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네.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생뚱맞게 생방송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맞아요. 실무 협의도 거치지 않고 네, 일방적으로 네. 던져놨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 또 많이 이르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형국인데 네, 네. 그런데 항상 한동훈 대표는 그 표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유체 이탈법을 많이 쓰잖아요.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방송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해놓고 또 사족 달았잖아요. 그러나 생방송은 꼭 필요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항상 뒤에 뭐 이렇게 다 민주당한테 또 저기 면피용으로 또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나는 생방송 하고 싶었는데 니네가 못하게 한 거야. 이거 이런 거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놓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바지 사장을 넘어서 반바지 사장, 반바지 대표 아니냐 반바지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지경 아닙니까? 아, 반바지 사장이라는 말도 나왔습니까 요즘에? 예, 반바지. 반바지 사장. 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네. 제가 볼 때는 최상병 특검법이 어떻게 푸느냐 국민들이 이것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어제 네. 그 뭐 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었는데 네. 거기 여당 패널들이 이제 막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야당 대표랑 여당 대표는 틀리대요. 여당 대표는 예. 대통령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단히 적대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막 이제 그
뭐랄까 말 바꾸기를 막 하더라고. 네.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시켜서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 선거 때 맞아요. 유리하게 선거구명 갖고 가려고 본인이 던진 거잖아요. 제3자 추천, 네. 대법원장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준비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던지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민주당 보고 발의하라고 네. 또 이러대요. 정 급하면은 민주당이 다시 발의해라 네. 대법원장 추천으로.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5천만의 언어가 그런가요? 5천만. 이게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말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늘 하던 얘기지만 네.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그 정치인으로서. 그 성장하려고 그러면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했었는데 네. 자기가 그게 이거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최혜병 특검법을 그렇죠. 그, 예, 제3자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스스로 하는 정치잖아요. 맨날 누구 뭐 야당 대표라든지 야당 말꼬리 잡아가지고 막 그 하는 그런 거 말고 반사에 걷는 거 말고 스스로 이제 성과를 내서 득점하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첫 번째였는데 첫 번째부터 뭐 지금 이제 삐거덕대고 있고 그거를 네. 그 국면을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설득을 좀 했지만 좀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나마 그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 잘못을 할 수 있어도 그거를 그 뭐랄까 그 잘못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는 과정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측면도 있잖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야당 책임으로 넘기고 은근히 또 물타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문제. 아. 아마 이거는 의원님께서는 뭐 이 당 차원에서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아마 여러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이게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아프면 괜찮은데 추석 연휴 때나 아니면 뭐 지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프게 되면 바로 내 목숨 생명이 걸린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다. 뺑뺑이다 그야말로. 네. 의사 찾아서 산발리해야 된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내가 이제 머리 이마에 다쳤는데 응급실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너무 고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의정 갈등이 지금 의료 체계가 자체가 지금 붕괴될 지경까지 와 있는데 네. 지금 보건 노조 보건 의료 노조도 총파업 지금 결의해 가지고 이제 29일 할 수 있다는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정되지 않으면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간호사들이 지금 의료 의사들 그 전공의들 다 이탈한 것 때문에 그 노동 강도가 너무나 세어 있어요. 세어 네. 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 수들이 이제 그 전공의가 없으니까 줄은 거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간호사에 대한 간호 인력들에 대한 네. 또는 병원 인력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임금에 대한 그 동결이나 뭐 임금 삭감이나 이런 걸로 귀결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라 의정대란.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금 한동훈 뭐 언론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박단 그 전공의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비공개로 그 비대위원장이 예. 그 요청을 했다잖아요. 아하. 보수의 가치를 살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해서 좀 해결해 달라 네. 얘기를 했다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을 했는데 안 된다 그랬다며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 일요일에 있었던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하자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안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일단 유지하되 다음 연도 2026년엔 증원을 유예하자 네. 이런 방침을 좀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거부당. 대통령실이 안 받았다. 그조차도 거부한 거죠. 아. 제가 볼 때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네. 제안한 건 다 거절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러면은 여야 대표 회동해봤자 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이재명 대표 만나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우리가 그 여야 대표 회담을 하고 네네. 한번 그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있는지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예. 한동훈 대표한테는 사실은 되게 좋은 기회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예, 그 네. 몸집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고 근데 이제 첫 시작부터 똥볼 차가지고 지금 본인 이제 저 자중질환에 막 그렇게 상황으로 지금 네. 내몰리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로
일각에서 했었던 뭐 반바지 대표냐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예. 그 리더십은 정말 처참하게 그러니까요. 무너질 거예요. 아니 지금도 의대의 이 정원 증언 유예하자 이걸 이제 안 받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여당이 제안하면 이건 뭐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뭐 보통 검토해 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예 이제 정부 방침에 변함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당도 뭐 역할을 못 하게 된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용산은 섬처럼 있고 국회랑 아예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상. 그래. 세계관이 다르고 뭐 어떤 이 극우적인 세계, 판타지 세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는 무조건 이 일본 편을 들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국민 정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나 네. 민당에서 영수회담 제안을 하는 이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정권이 없는데 만나면 그렇죠. 뭐 합니까? 그런 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 대통령실에서도 영수회담 전에는 뭐 여야 네. 대표가 먼저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도 피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그 여야 대표 그 회담의 성격도 사실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거 하고 그다음엔 영수회담도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합의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여야 대표 회담 언제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국민들은 아유 뭐 저거 뭐 얘기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 자꾸 이제 저러다 양치기 소년이라고 별명 붙을까봐 제가 걱정됩니다. 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30일에 보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서 네. 뭐 얘기를 한다. 연찬회가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뭔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여당에서는 낼 수가 없다. 이건 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아 글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영수회담 그냥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